안녕하세요. 예. 조명이 너무 밝아서 무대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차라리 불을 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해요? 예. 예.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하실 줄 몰랐어요. 예. 그냥 그리고 저한테 저런 주제를 써니 목사님이 주셨는데 암담하기는 좀 합니다. 저게 무슨 제가 뭐 노는 걸 전공으로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토목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 레크레이션 전공한지도 않은 사람에게 노는 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예. 아무튼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건 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예,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이것이 무슨 교육장도 아니고 그냥 각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는 어려서 이제 가정 환경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최고 막내로 컸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경직되고 뭐 이렇게 경건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자유분방하고 뭐 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가 천주교회를 돌아가실 때까지 한 40년 다니셨어요. 저보고도 이제 막내야 너 교회 성당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엄마가 이렇게 다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 성당을 한번 따라가 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분위기가 좀 근엄해요. 그 신부님이 이렇게 무슨 도포자락 같은 거 쫙 입고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엄숙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싫었고 그것보다 더 싫은 거는 지은 죄를 가서 자꾸 신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저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고등학교는 또 불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불교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참 그 학교 내에서 그 불교 시간이 뭐 재밌지는 않았어요. 좀 고리타분하고 그랬는데 고등학생들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저 머리 짧게 깎았으니까 졸업하면 머리 기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마음껏 기르고 그냥 뭐 장발단속 피해서 도망다니고 뭐 경찰에게 그랬는데 막상 내가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사람은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고. 거기도 싫었어요. 그러던 차에 아주 우연치 않게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투어하듯이 다니기는 했어요. 근데 내내 우리 기독교 중에도 분위기가 엄숙하고 뭐 목사님이 권위의식이 강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 소개로 함께하는 교회를 오니까 이건 정말 저한테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권위의식을 내세우지도 않고 또 예배나 이런 것이 경직되지도 않고 자유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이 교회다 싶어갖고 나오는데 뭐 한 몇 달 동안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소그룹을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간 소그룹이 저까지 가서 다섯 가정이었는데 세 사람이 박사고 한 사람이 교수예요. 사실 뭐 저는 꿈속에서도 학교 가는 꿈이 제일 싫거든요. 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성경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왕따 당해요. 저희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너 선생한테 오늘 몇 대 맞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인데 숨통이 막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박사 교수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박사 교수예요. 이렇게 초신자처럼 그 소그룹에 갔는데 대화에 끼어들을 수가 없어요. 뭐 신앙서적 얘기하면 다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책 하면 그거 알죠 뭐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 하면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이 자리가 아니 이 세상에서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은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난 이 교회 와서 즐겨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친구랑 와서 재밌게 놀고 이렇게 오고 싶은 소그룹,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소그룹이 싫어. 네, 너무 이렇게 숨통이 막혀요. 그래서 리더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봤어요. 소그룹이 재밌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무겁죠? 재미가 없고 오고 싶지 않고. 그랬더니 절 보고 해보래요. 재밌게 해보라고. 처음에는 좀 깝깝했어요. 저렇게 뭐 공부만 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재밌게 할까. 우리 친구들 같으면 쉬운데. 예. 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쉬웠어요. 이 사람들은 공부만 해갖고 놀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재밌어 하는 거야. 아무거나 해도. 뭐 우리가 그냥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게 아닌 것도 이 사람들은 막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신감. 내가 이 소그룹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모이고 싶은 소그룹. 모이면 헤어지기 싫은 소그룹. 헤어지면 보고 싶어 하는 소그룹을 만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했던 것들이 주로 그런 재미있게 노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이 사람들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대화를 아주 편안하게 나눴어요. 뭐 꼭 종교적인 대화도 대화지만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얘기들, 제가 수많은 경험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제가 재현한 얘기인 줄 알아요. 자기들은 뭐 그걸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기서만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해보자. 여행도 가고 이벤트를 자꾸 줬어요. 뭐 예를 들면 신년 초에 첫 새벽 예배를 전부 나오기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 소그룹 부부 동반에서 댄스 배우기, 스포츠 댄스를 한 1년 했어요. 예. 뭐 많이 했어요. 우리끼리 패션쇼도 하고 뭐 무슨 뭐 신앙송에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헤어질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 옥천이라는 곳에 또 마침 그런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모여서 놀았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누가 가려고 그러면 신발 감추고 개 풀어. 마당에다가 신발 감추고 개 풀어놓으면 어떻게 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12시가 넘어야 헤어져. 늘 그렇게 했어요. 여행도 많이 가고 막 소그룹원들끼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봤어요.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콘서트를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옥천에 있는 그 야외장에 우리 소그룹원들이 다 돈을 걷어서 어묵도 삶고 뭐 전도 부치고 다 하고 콘서트를 하자. 근데 이분들은 콘서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젊어서 한 일이 맨 콘서트 기획, 연출, 진행 뭐 그런 것들만 해봤거든요. 너무 쉬운 일인데. 그래서 첫 해에 우리가 도시락 콘서트, 도시락을 싸우라는 얘기도 되고 도시에서 볼거리를 보면서 즐기자 이런 뜻으로 도시락 콘서트를 했어요. 뭐 주최 추산으로는 한 250명 되고 경찰 추산은 한 150명 정도 되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콘서트를 하고 맛있게 먹고 뭐 재밌게 헤어졌어요. 우리가 무대를 만들고 뭐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 12시까지 이제 뒷종 일을 하는 겁니다. 설거지도 하고 의자도 치우고 다. 근데 교회 분들은 가시고 우리 소그룹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우리가 냈고 또 힘도 우리가 드는데 저녁에 자기들이 그거 한 걸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장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년에도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밭이 있어가지고 고구마를 잔뜩 심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고구마를 캘 때 고구마 콘서트를 했어요. 고구마 콘서트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와서 고구마를 캐고 거기서 쪄먹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지원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또 영산홍이 활짝 폈을 때 영산홍 콘서트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어떤 이벤트를 우리 모임에게 이벤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늘 뭐 리더라서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즐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한 해는 1월 달에 우리가 모두 새로운 악기를 다 만들어갖고 배워갖고 연말에 한번 우리가 공연을 해보자 하고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 색소폰, 오카리나, 플루트, 기타, 아, 또 뭐 있죠? 뭐 성악한 사람도 있고 피아노. 아, 예. 피아노 친 사람은 완전 잘 안 보이네. 예. 예. 1년 배웠는데 1절만 한 10번 치다 내려왔어요. 그 피아노가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도전한다는 것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이렇게 공동체가 뭐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삶에 관한 얘기도 하고 또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왔더니 어떻게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 노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모든 소그룹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를 즐겨하는 소그룹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소그룹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처럼 바로 앞서서 그 여기 강연자로 나왔던 이재민 집사는 집사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는 교인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집사라고 불러요. 특별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데 좀 저희로서는 초신자로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재밌었다는 얘기들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할까 뭐 찾아내면은 잘 놀 줄 안다는 거는 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도구를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냄비 하나가 있으면 드럼이 되고 뭐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주위 여건에 따라서 갖고 놀 수 있는 것을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재밌는 소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예. 지금 거의 15분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건 일종의 뭐 간증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또 뭐 지난번에 목사님이 누가 예배 시간에 잤다고 문자 보냈다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너무 그날 저녁에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아,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냐라고 입으로 입 밖에 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 저녁에 요즘도 이제 잠오는 약을 먹고 이렇게 자는데 살포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데 무지 높은 절벽 중간에 내가 간신히 앉아있을 만한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거야. 꿈속에. 내가 내려가려고 해도 발을 디딜려도 디딜 데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손을 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저 아래 까마득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는 만화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앉아있는 높이만큼 되는 거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자기 어깨로 뛰라는 거야. 어깨로. 그건 쉽잖아요. 어깨를 뛰고 목을 끌어안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새벽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거인이 누굴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그냥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뭘 그렇게 하려고 했든지 그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참회 기도를 새벽에 혼자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나 이런 꿈을 꿨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2주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오늘 주제가 사실 여기 이제 저한테 문제 애매하잖아요. 놀 줄 아는 공동체 이게 참 애매한데 근데 그 꿈 속에서도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제 계획은 이제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같이 소그룹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끼고 같이 놀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어떤 이벤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